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동아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만져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광복 73주년 되는 이런 주일날입니다. 자, 역사가 반복된다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역사가 반복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 반복 이렇게 되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요그 앞에 쭉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철병곡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철병거는 이 요즘으로 말하면 탱커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들이 농사를 하게 되면 다 뺏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양도 뺏게 되고 소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그들에게 짓밟히며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죄를 짓느냐 하면 그들이 어려울 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잘 살게 됐을 때에, 형편이 좋을 때에, 이럴 때에 그들이 해이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걸 외면하지 않고 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마음껏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양도 소도 키울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는 잔치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그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할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부자는 흰나기도 탈 수가 있고 또 양탄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도 마실 수가 있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 36년 동안 어려움을 쭉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됐거든 이게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6.25 사변 때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 될 뻔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큰 20년 동안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드보라의 선지자를 통해서, 드보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선지자예요.
자, 이런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평화를 얻게 되고 번영을 얻게 되고 이제는 마음 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열정이 이제 식어지게 된 거예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을 자꾸 따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을 때는 아주 보기 좋고 뭐가 날아오겠어요? 나비가 날아오고 벌이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꽃이 다 시들어가지고 이제 썩은 냄새가 나게 되면 파리떼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까마귀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꽃을 잘 피우고 신앙의 향기를 잘 날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 느슨해지게 되고 신앙이 썩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아주 피폐해지게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9편 22절에 보면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그 공인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진을 쭉 보내왔어요. 그분이 터키에 있다가 이 지금 케냐에 가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아주 외진 이런 곳에 있는데 거기는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비 보내는 걸 전부 다 양식을 사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뭐 수백 명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냥 멀지 않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평화, 이 번영, 이걸 계속 어떻게 하면 잘 계속 누려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번영한 이런 세상 속에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화와 이 번영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1960년대는 우리나라 1인당 GNP가 8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파키스탄보다 더 못 살았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밑에 꼴등에서 2등, 3등 하는 이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걸 거의 옛날에는 차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차 하나 지나가게 되면은 촉한 먼지가 휘날리는 그 차가 지나가면 너무 차가 신기하고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도 뒤에 막 따라가가지고 온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내연을 뒤집어 쓰고 차에 뒤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이 도로를 따라간 적이 차 타고 차 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이루고 우리는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유례 없는 과거에 우리가 원조를 받던 이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이런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쳐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학교도 못 가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도시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십자가가 완전히 쫙 덮여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을 모르는 이런 내용을 그 책으로 쓴 사람, 미국의 패스트 라이슈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 책을 썼어요. 한국인은 자꾸 자기들을 약소국이라고 이렇게 가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자기가 와가지고 오래 이 나라에 있었는데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큼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상 세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국 기자가 한국에 와서 15년 동안 자기가 쭉 살면서 이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은 조금 부패성도 있고 또 약간 이 조급성도 있고 당파성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세계 당연히 앞서가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은 머리 IQ가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평균 105라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높아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러한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은 거의 한국 애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을 게으르게 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1등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갈 때 있는 나라가 1등인 한국. 그 외 1등 뭐 말하자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얘기할 수 있는 이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은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 특별히 뭐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이런 나라를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경제대국 2위인 일본을 아예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 자기 나라보다 더 아주 큰 이런 나라들에게는 전부 다 놈자를 붙인대요. 영국 사람이 아니 일본 놈, 미국 놈, 중국 놈. 그런데 약소국에 대해서 아프리카 놈 이렇게 말 안 한대. 한국 사람들은 적어도 베트남 사람 보고 베트남 놈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나라들에도 전부 다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약 한 3만 2천 명가량을 이렇게 죽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3,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요직에 있는 인물을 암살한 사람이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뭐 안중근 의사, 그다음에 이봉창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본 아주 그런 높은 사람들을 일본 천황에다 막 이렇게 그 수류탄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3,200만 명이 죽여도 한 번도 그런 암살한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높은 사람 암살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영국 기자가 한국 사람을 보니까 아주 기가 세기를 1등이래 세계에서요. 이렇게 기가 센 사람 이런 나라가 별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걸 꼽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나라 세상이 없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도 예배 드리려고 딱 찾아오잖아요. 이렇게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히 뭐 뜨겁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잘 안 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밤에 또 늦게 나와가지고 철야 기도한다고 막 부르짖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나안에 이런 평화가 찾아오고 잘 살게 되고 이제 드보라로 인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태평한 이러한 나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번영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이 신앙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경제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적국 미디안은 오히려 더 크게 아주 이 국방력이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끔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세상과 착하며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큰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이들이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탕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국방력이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경제가 떨어지게 만들고 반드시 이웃 적국들이 더 강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아모리 사람들이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동방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만 지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양만 키워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소 키워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양을 키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 지경이 됐나요? 미디안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웃나라가 국방력이 더 세지고 경제가 더 세지고 좋아지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다 망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도 다 망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다 구원시켜주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했지만 거기에 롯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오늘 이 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위기냐? 잘 살게 주고 번영하게 해주었더니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위기, 이게 바로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국방의 위기, 모든 위기가 여기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번영과 이 평화를 계속 잘 유지하고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이 번영과 평화를 계속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거기서 건져내 주십니다. 건져내 주실 때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은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루가 그렇게 멀리 나가지 말고 거기 제사 드리고 이렇게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번영과 이와 같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신 이 번영, 이 평화를 잘 우리가 이 누려가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었더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 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요. 번영하고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자기 존재를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이새의 아들로서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팔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것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거든요. 그 은혜를 알고 있어요. 정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기히 여겨주는 거예요. 너 대대로 이 위를 내가 지켜주리라. 네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위를, 그 왕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만약에 네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 내가 인생 채찍으로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복받을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을 내가 계속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될 때에, 오늘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오늘 이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것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이 없으란 법이 없어요. 우리 앞에는 지금 중국이 있습니다. 소련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 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이 번영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번영과 평화를 계속 잘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켜야 됩니다. 이들이 어려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만 주면, 하나님 우리를 저런 미디안에서 손에서, 아말렉의 손에서, 동방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기만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어요. 그러면 지켜야 되죠. 하나님 자기가 아플 때에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몸 하나님께 내가 정말 충성 다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병 나았으면 열심히 충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 일어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성교 헌금 많이 드리고 성교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쁜 새끼 주면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자라겠어, 예쁜 새끼 줬으면은 열심히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서운한 걸 잘 지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벌이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벌이 목숨만 살려주면 재단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셔가지고 바다가 잔잔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딱 돌아오는데 하나님 내가 다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밤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육지가 가까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 은혜 안 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재산이 절반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큰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농담도 못 하십니까? 약속한 걸 꼭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가 불임 여자였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아들 얻기 위해 둘째 여자를 또 얻었어요. 근데 거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니 아이가 이제 그 후처가 들어와 아이를 얻게 되니까 본처를 갔다가 얼마나 괄시하고 미워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목 놓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아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완전히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한나가 너무 쓸쓸해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몇 배를 더 주었어요? 다섯 명을 더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한 걸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다섯 배를 더 얻게 됐습니다. 내가 절대로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내가 서운한 거 절대로 갚는다고 손해 안 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섯 배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영과 평화를 계속 잘 누리려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들, 그 다음에 또한 아모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야야야 바알을 믿어 바알. 바알을 믿으면 바알은 다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져가지고 바알 그러면서 바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믿으면 또 복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꼬득꼬득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미혹하고 여러 가지 유혹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망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말 듣고 쫓아가고 사람 말 듣다 그냥 그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를 위하는 척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믿음의 친구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라던 사람도 등 돌리고 어렵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인고 부부가 서울에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돌아오다가 아이 보니까 그 버스 정류소에 어떤 여직원이 거기 쭉 길을 서가지고 추운 겨울에 발발 떨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직원 불러가지고 같이 태워줬어요. 근데 자기 마누라 친구가 그걸 봤어요. 아이고 위기네 위기. 아이 불쌍한 거. 아이고 안 됐구만. 그러면서 그 바로 친구가 전화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니 조심해라 니 위기다 위기 그러면서 막 자기가 상상한 대로 막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한답시고 막 이렇게 자기가 상상한 대로 말을 다 했어요. 집에 또 오니까 이 아내가 완전히 살쾡이가 돼가지고 막 그냥 잡아먹을 듯이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저녁을 줘야 될 거 아니 저녁도 안 주고 그냥 막 끌어내기 시작하고 아니, 남편을 보니까 멀쩡해요. 전혀 그런 이런 모습이 아니요. 그런데 이걸 남편을 믿어야 되나 친구의 말을 믿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녁도 안 주고 밤새도록 그냥 살쾡이가 돼가지고 핥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밥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핥기만 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침도 못 먹고 기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밥이라도 줘가지고 내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그 후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전화 오게 되면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드디어 전화가 따라는 걸려왔어요. 딱 받아보니까 거기 누구누구씩 내기지요. 예 맞아요. 제 남편인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화가 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막 속력을 막 내가지고 달려가지고 교통사고로 즉사해 죽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친구가 친구 말을 듣다가 남편 잡았어요. 친구 말을 듣다가 아들도 잡을 수 있어요.
친구 말 듣다가 신앙 도적 맞을 수 있어요. 친구 말 듣다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요, 퇴근하다가 여자 태우면 안 돼요. 오해해요. 나는 좋은 마음을 했지만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좋게 안 봐요. 떳떳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봐주는 사람 없어요. 다 남의 가정 안 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사사기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말에 꼬드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의 번영, 이 평화를 계속 영원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3주년 되는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평화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계속 이 번영, 이 평화 이어가는 가정, 이어가는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